내가 공원관리공단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다. 저게 뭐지? 구렁이 아냐? 이런 도라 목판에 있다간 차에 치워버리겠어. 자, 집에 가거라. 관주야, 그놈 도망 못 가게 꽉 잡고 있으라. 아, 네. 으따, 그놈 싫어네. 그래, 관주야, 고생했다. 가서 일 보그래. 이거 일이 꼬인 것 같은데? 어떡하지? 놔달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. 저기, 저, 당숙. 응? 우째 뭔 볼일 있어가 안 가고 있어? 저, 사실은 그 구렁이를 놓아주어야 합니다. 아니, 어떻게 잡은 놈인데 이걸 그냥 놓아주라고? 당숙, 그 구렁이는 멸종위기 1급이라 저희가 보호를 해야 하는 종입니다. 아까도 제가 잡으려던 게 아니라 듣기 놓아줄. 싫다! 관주, 니는 너그 당숙이 아파가 뭔 모신 좀 한다 카는디 그게 그렇게 몸바땅해가 놔주라 마라 하나? 이거 못 쓰겠구먼! 성질이 부려 미안했다. 그래, 고생해서 같이 잡았는데 내가 그냥 받을 수 없지. 이거 뱀값이라 생각하고 받아라. 아, 아닙니다.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. 고마워, 받으래도. 그래, 일 마저 보거라. 당수에게 도저히 뱀을 놔달라 할수 없었다. 하지만 국립공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돈까지 받아서야 불법 밀렵꾼들과 다른 게 뭐가 있단 말인가? 네가 당숙한테 놔달라고 사정했던 그 구렁이가 도망을 가버렸단다. 그물에 담아 대야로 덮어놨었는디 지 스스로 그물을 풀러 도망을 갔다 카네. 아, 그래요? 네 당숙이 내랑 그 구렁이를 같이 푹 구워먹자고 맘먹고 있었는데 관주 네가 하도 나달라 살려달라 하니 마음이 약해서 놓아주려 했었다가 지가 스스로 도망을 가버린 거지. 당수, 어린 조카가 맘 상하게 했다면 용서하세요. 하찮은 뱀일지라도 저는 국립공원 직원으로서 그 뱀을 보호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낼 책임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돈은 돌려드리겠습니다. 이 돈을 받는다면 처음 시작하는 직장 생활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이 될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조카 올리. 지금도 나는 이따금씩 이때일을 회상하며 청렴한 공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되새기곤 한다.